10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 즉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오늘 로투데이는 비동의 강간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먼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죄의 구속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같은 국제재판소도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그럼에도 현행법은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한거불능이나 한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류효정 의원은 이에 따라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용어 자체를 바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강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동의 있는 성교는 강간이 될수 없죠. 근데 이제 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297조 1항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선 기존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과 협박에 위계와 위력을 추가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관계 처벌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 강간이나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준강간죄는 삭제하는 대신 이를 모두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현행 형법의 간음이라는 용어를 넓은 뜻에서 성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태를 떠나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행위 태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를 했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 그리고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성교, 그리고 제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교로 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도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교 추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강간 등 상해 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등록 의견엔 600개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반응은 적극 찬성과 강력 반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인기 영합적 전체주의 법률, 망국적 독재, 사회주의 입법, 국회 해산, 과잉 법제와 졸속 악법, 남자는 그냥 다 잠재적 범죄냐라는 거센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미를 하고 나면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를 연상한 듯 사마귀법이 될수 있다거나 남성 죽이기 악법, 페미 악법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성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노 민스 노,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성폭력 지긋지긋하다. 이거 찬성 안 하는 애들은 다 범죄 저질렀거나 저지를 예정인 한국 남자일 듯이라는 식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쏘아붙이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을 두고 페미니즘 논란과 극단적인 성대결 양상까지 보이는 가운데 해당 법안엔 심상정,
배진교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외에도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페미 악법이다, 남성들 잡아먹는 사마귀법이다 라는 식의 비난과 성토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동의 안 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데 무슨 문제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들도 줄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류호정 의원은 이런 반응과 비동의 강간죄 신설 법안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성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세아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형법 제32장 간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용어를 바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력과 협박에 국한해 볼 게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자 그대로 동의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 형법 제32장을 이런 시대의 변화나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을 제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이제 그 보호법익에 맞춰서 성적 침해의 죄로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유사강간, 준강간 이런 표현들도 모두 삭제하고 간음이란 표현은 성교라는 넓은 의미의 성적인 관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관계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성적인 관계들은 모두 단일하게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었는데 이 간음이라는 뜻을 검색해보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간이라는 이 그 한자가 여자 여자를 이제 세 번 쌓은 글자로 또 간악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그리고 이제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기존에 그런 행위를 좀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어디까지를 동의로 볼 것이냐, 동의 없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등 법안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례적인 법안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미투 운동 이후 현재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감안한 법원 판결을 통해 실체적 동의 여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동의 여부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곧 마련될 것이란 게 류호정 의원의 말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 동의 없이라는 거는 법률 해석이나 판결 등을 통해서 좀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속을 좀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이 법안의 효과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 자체가 이런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 전에 계약서를 써야 되냐, 성폭행 고소가 무고죄가 남발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기호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도 강간죄 성립에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동의 없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입니다. 계약서를 써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동의 의사는 동의 없음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해자의 뭐 폭행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뭐 한 거가 불가능했냐, 뭐 현저히 곤란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방향이. 류호정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어느 일방이 고소한다고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 아니라며 무고죄와 비동의 강간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동의 의사는 또 외부에서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피고인이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내심 의사만으로 뭔가 범죄 성립이 좌우된다는 비판은 또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보강 증거들을 좀 종합해서 증거 판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뭐 무고죄나 뭐 엿고소 남발은 그 차원에서 다른 보호 조치를 통해 또 해결해야 할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또이 개정안과 또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페미 악법이다, 사마귀법이다라는 극단적인 비판에 대해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자는 법안이지 어느 일방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우선 어느 한 성별만이 뭐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에 나아간 자를 이렇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은 그저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지 어느 한 성별만을 과잉 보호하거나 뭐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극과 극으로 의견이 갈려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 21대 국회에선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선 이게 법사위 의원님들과 제가 소통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높아진 만큼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비동의 강간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매장 이거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페미 악법이다, 사마귀법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비난까지 있던데 요약하면 뭐 손잡고 호텔 들어갔어도 그 다음날 난 동의한 적 없다 하고 고소해버리면은 뭐다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 법이 어딨냐는 게 반대하는 쪽의 비판인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고소한다고 해서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전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피해자가 네. 동의가 없었다라고 네. 고소하면 네. 처벌받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네. 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고 주장만 하면 그럼 처벌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이나 뭐 성관계 당시의 사정이나 전후의 사정,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는지, 또는 뭐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고소만 하면 처벌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성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다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단 아주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이 있었다.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 비동의 강간과 관련해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되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강간죄도 잘못된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입증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는 일관되게 난 동의한 적 없다 하면은 동의자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동의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이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꽤 신빙성이 있고, 전후 사정을 비추어 봐서 실제로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야,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 봐라, 가해자가 입증해 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기는 하지만 입증 책임 분배 원칙만 놓고 본다면 원래 가해자에게 그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성관계를 동의 없이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그럼 그것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성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입증 과정에서의 운용 문제 등은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게 돼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목적과 그 운영 과정에서의 차이가 전도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운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동의를 뭐 어디까지를 동의로 판단해야 되고 이런 걸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네. 폭행 협박을 판단하던 법원의 네.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던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전에 법원은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강간죄도 둘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뭐 그 소위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나 또는 뭐 그 이후의 사정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비동의 여부와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판사에게 부여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검찰 검사 입장에서는 비동의 성관계를 기소한 이상 네. 기소하기 전에 뭐 수사 기록 등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다시 법원으로서는 그 정도로 과연 동의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를 공판 과정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에서 통과되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 쪽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재판에서 그동안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하면 한글날에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뇌질환을 이유로 뺑소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나 무면허도 아닌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급전 대출 미끼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보낸 2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20대는 자신의 계좌에 뭉칫돈이 들어오자 거래 정지를 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는데 대전지법은 법은 무지한 사람을 핍박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